레이저 백내장에 사용이 되는 femtosecond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는 엄밀히 말하면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다가 다른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결과를 못 얻는 경우들이 있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번 영상에서 백내장 수술이 흠삭해지는 생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는 수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초음파 백내장도 있고 레이저 백내장도 있고 뭐 그런 종류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서. 병원들에서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초음파 백내장이 있고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데, 사실 초음파 백내장, 뭐 레이저 백내장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아요. 백내장 수술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각막을 절개를 넣고 수정체 껍데기 중에 전낭이라고 하는 앞쪽 껍데기를 동그랗게 원형 전낭 절개를 하고 나서 안쪽에 있는 수정체를 쪼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고 나서 인공수정체를 넣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3단계, 4단계 정도를 레이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 손으로 할 것이냐, 이 차이가 되는 거고, 이 과정 중에서 우선 각막을 절개를 넣는 그 절개를 손으로 하느냐 레이저로 하느냐, 이게 우선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는 원형 전낭 절개를 레이저로 하는지 손으로 하는지가 또 차이점이고, 수정체를 쪼개서 제거를 할 때 수정체를 레이저로 쪼개느냐 아니면 손으로 쪼개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고, 초음파를 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다 좋게 해석을 하면 사실 레이저 백내장이 좋을 수가 있어요. 있으나 저는 레이저 백내장을 더 이상 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이 레이저 백내장이라는 게 분명 장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이라는 거는 초보 의사들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레이저 백내장 기계가 있으면 난이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 4단계가 1, 2단계 수준으로 확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수술이 능숙한 의사들은 백내장 수술이 다 1, 2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레이저 백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차이점이 각막절개라 그랬었죠. 각막절개를 넣을 때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하는 쪽에서는 광고를 할 때 이렇게 하죠. 각막에 절개를 넣는데 레이저로 절개를 넣으면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절개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난시 유발 정도도 덜해지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손으로 절개를 넣는 것보다 레이저로 절개를 넣는 게 난시 유발 정도는 더 커요. 그 이유가, 레이저로 절개를 하게 되면은 각막의 중심부에 더 붙여서 레이저로 절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백내장을 할 때 사용되는 femtosecond 레이저라는 그 레이저는 투명한 각막이 있는 부분에만 레이저가 먹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결막이 흰자가 이렇게 검은자 쪽으로 좀 덮여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중심부에 더 가깝게 레이저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각막 절개가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난시의 유발 정도가 더 늘어나게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수만 케이스를 경험을 하면서 제가 직접 느꼈던 거고,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뭐 어떤 레이저가 더 좋네, 레이저가 안 좋네를 떠나서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수정체 전낭 절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이유기는 하죠.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레이저가 마치 전낭을 이렇게 잘라주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사실 레이저 백내장에 사용이 되는 femtosecond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는 엄밀히 말하면 구멍을 뚫어주는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미세한 구멍을 연달아서 뚫어주게 되면 그게 쭉 연결이 돼서 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A4 용지 이걸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레이저를 치게 되면 이런 구멍이 이렇게 하나가 뽕 뚫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또 그 밑에 구멍이 뚫리고 뽕뽕뽕 구멍이 뚫려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연결을 해서 보면, 확대를 해서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약간 힘만 주더라도 이게 드드득 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개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수많은 논문들에서 이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레이저로 절개를 넣은 부분과 손으로 직접 절개를 넣은 부분은 차이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죠.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절개를 넣게 되면 우표 뜯은 것 같은 모양의 절단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손으로 뜯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매끈한 단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단면의 차이가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라고 이제 되물으실 수가 있겠죠. 수술하는 과정 중에 눈 안에 물을 채우고 압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수정체 낭 내에 압력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압력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는 이 수정체 낭의 절개면이 옆으로 이렇게 장력이 가해진다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수정체 낭이 이렇게 매끈하게 잘렸을 경우에는 옆으로 이게 장력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당겨도 옆으로 찢어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렇게 돼 있는 단면이라면 장력이 가해져서 힘을 주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밖으로 찢김이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다가 다른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결과를 못 얻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이제 여러 논문에서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 전낭절개를 넣을 때 이렇게 구멍이 하나씩 뽕뽕 뚫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리 그 수정체 낭이 얇다고 하더라도 그 두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께만큼 여러 번을 치고 구멍을 뚫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결국 레이저에 맞는 부위가 아주 동일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택이라 그래서 이 수정체 전낭 절개 주변부에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택들이 생긴 것도 이미 수많은 논문들에서 밝혀진 바가 있죠. 이런 사진들처럼 튀어나온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올리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레이저 백내장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낭 절개를 할 때 레이저 전낭 절개는 원의 모양에 가깝게 잘리게 되고 사람의 손으로 하면은 원처럼 나올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에 더 가깝게 절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 안과학회 논문에 이미 실려 있습니다.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Circularity라고 얘기를 했고 Centration, 얼마나 중심에 인공수정체가 잘 위치했는지 이거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한 전낭절개와 레이저로 한 전낭절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이미 밝혀진 바가 있어요. 단 조건은 수술을 잘하는 능숙한 의사가 했을 때는 그렇다는 뜻이고요. 지금 수술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의사분들이 말도 안 되게 이게 벗어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꼭 이 레이저 백내장 기계가 있어야지만 이런 결과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손으로 하면은 나는 아직 능숙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뽑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환자분들은 그냥 단순히 레이저가 사람의 손보다 더 정밀하고 좋으니까 단순히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제 차이점이 수정체를 자르는 과정이 레이저로 하는 거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레이저로 하게 되면 수술이 쉬워지는 거는 맞아요. 수술이 쉬워지고 간단해지는 거는 맞는데 사람의 손으로 한다 그래서 못할 수술은 없습니다. 아주 심하고 딱딱한 백내장은 어차피 사람 손으로 해야 되고요. 사람 손으로 할 때 순항 파열 같은 게 이제 수정체를 쪼개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장 대표되는 부작용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제 수술의 실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현재까지 일어난 케이스가 없었고요. 그리고 레이저 백내장을 하게 되면 결국 투 스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레이저로 하는 그 백내장 기계로 한번 눈을 잡아서 레이저를 하고 나서 다시 초음파 백내장 하는 그 기계로 옮겨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옮기고 소독하고 다시 뭐 세팅하고 기계하고 뭐 하다 보면 결국은 10분 뭐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은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근데 처음부터 그냥 사람의 손으로 해서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보통 저희 병원에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백내장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도 더 길어지고 환자분도 더 번거롭고 하는 이런 수술 방법으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뭐 여러 병원들에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내용도 좀 찾아보시다가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레이저 백내장이 더 좋다고 하던데 이 병원에선 레이저 백내장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런 주제를 준비를 해봤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경험이 많으신 그런 안과 원장님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사실 레이저 백내장 많이 하는 데들이 이제는 좀 사라졌죠. 과거에는 정말 공장형으로 수술을 많이 찍어내야 돼서 초보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빨리빨리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요즘은 둘러보시면 그 레이저 백내장 좋다고 했었던 수많은 병원들이 다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소수의 병원에서만 마케팅 툴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술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헷갈리지 않으시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